누군가를 잊지 못해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달리고 가족과 함께 웃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의 그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에 NLL을 사수한 제2 연평해전 용사 고 윤영하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영 상사, 백령도 선안방을 사수하다 전사한 천안함 용사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고 이창기 준위, 고 최한권 원사, 고 남기훈 원사, 고 김태석 원사, 투철한 군인 정신을 보여준 연평도 포격전 용사분들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고 서정우 하사, 고 문광욱 일병, 대한민국은 55분의 용사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쉽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1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함께 했는데요. 영상에서 쭉 보신 것처럼 저희가 가급적 편집을 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그리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전사자 55명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크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예우와 오늘 북한에 대한 메시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윤 대통령의 예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25초간 윤 대통령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용사 55명의 이름을 일일이 하나하나 불렀는데 이 의미는 좀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영웅을 영웅 되짚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젊음을 바쳤던 우리 젊은이들을 정말 영웅이라고 대접해주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과 자책감들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렇게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해서 정말 영웅 대접을 처음으로 이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국가가 왜 있는가라는 걸 볼 때 바로 이런 영웅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존립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 해외 전쟁에서 숨졌던 이 용사들이 들어올 때마다 새벽에 공항에 나가서 영접했던 장면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어떻게 저렇게 강대국이 되는가 그 모습 속에서 어떤 힘이 느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천안함 용사들 같은 경우에 온갖 가짜뉴스에 시달렸습니다. 살아온 것이 죄인인 것처럼 숨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이걸 보듬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어서야 처음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이렇게 떳떳이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윤청자 여사님 같은 경우에 예전에 2020년이었던가요? 그때 천안함은 도대체 누가 이렇게 저질렀습니까? 누구의 북한의 소행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을 못 해줬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분명하게 이건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것들 이제서야 조금의 이 영웅들에게 이제 대접해주고 조금의 위로를 주는 게 아닌가 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55명의 서해 영웅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일일이 호명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서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이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메시지 얘기는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이런 윤 대통령의 가치관 혹은 이 고인이 된 장병들에 대한 예우. 앞서 잠깐 언급이 됐던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인 윤청자 여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불러주셨다. 가슴을 꺾겠다. 숨진 이들을 위해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셨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유족들은 최고의 대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는 아마 이제 오늘 비로소 가슴에 한이 좀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우리의 아들, 딸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의 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잊혀져 왔고요. 또 너무나 의도적으로 무시되어 왔습니다. 최고 권력인 대통령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숨진 이등병을 향해서 바치는 경례 그리고 예의. 예.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나라를 하나로 있게 만드는 힘이자 동력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대통령이 비로소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서 피살을 당했는데도 그 사실을 쉬쉬하면서 유엔에 무슨 북한이 뭐 북한에 대한 옹호적인 어떤 발언을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의혹을 지금 사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의도적이었는지 어떤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이제 비로소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아들, 딸들은 제복을 입은 우리의 아들, 딸들은 그들의 자리를 제대로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잠시 조금 전에 지나갔던 그림 한번 영상 만나볼까요? 여기에 이제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저렇게 윤청자 여사와 손을 맞잡고 기념식 기념사 이후에 천안함 용사들의 묘소도 직접 참배를 했습니다. 뒤에 보면 천안함 함장, 전직 천안함 함장의 모습도 보이고 박민식 보훈처장도 뒤에 있습니다. 직접 이 김건희 여사가 손을 맞잡으면서 유족을 다시 한번 위로하는 모습도 화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영상과 목소리 좀 더 길게 만나보겠습니다. 자리에 서서 보세요. 하는 일 잘 되고. 네. 눈물을 가졌군요. 21살. 우리 준영이 생존자분 중에 전준영이하고 같은 동기입니다. 준영이. 예. 준영이 친구들이구나. 예. 7살? 7살. 얼마나 힘들어. 죄송합니다. 바로 저 준영이라고 윤 대통령이 불렀던 천안함 생존장병 정준영 씨, 전준영 씨.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 보면 좀 시간을 되짚어 봤을 때 지방선거 때도 이 천안함 모자, 2021년 6월 이제 대선에 출마하냐 마냐 뭐 이 얘기했었을 때도 천안함 모자 쓰고 산책을 했고 오늘 만났던 천안함 생존장병 전준영 씨 직접 만나기도 했고 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천안함 용사들, 천안함 장병들에 대해서는 꽤 많은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윤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검찰총장에서 퇴임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보인 대외 행보 중에 하나가 이 2021년 6월 천안함 생존자 정준영 씨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예. 직접 대전까지 찾아가서 만났고 그 전준영 씨로부터 이제 선물 받은 것이 바로 저 천안함 기념 모자와 티셔츠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저 모자를 쓰고 산책하는 모습이 이 언론에 포착이 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천안함에 대한 어떤 진정성 이것을 뭐 많은 국민들이 느꼈었고요. 더더군다나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에도 똑같은 천안함 모자를 쓰고 이 이제 군중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예. 대통령이기 이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제 세 가지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원수로서 나라를 대표하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이끌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군 통수권자입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의 어떤 그 희생정신, 이걸 결코 잊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오늘 그 서해 기념의 날에서 좀 잘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만난 저렇게 인연이 있기 때문에 잘 지냈어? 뭐 하는 일은 잘 되고. 생존장병 전주영 씨에게 이렇게 윤 대통령이 오늘 인사까지 건넸습니다. 아, 여러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서해 수호 날 윤 대통령이 예우를 좀 살펴봤다면요. 오늘 메시지도 이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공식 메시지로 첫 공식 메시지입니다. 철원함 폭침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걸 여러 차례 오늘 강조했습니다. 아,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거를 명시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애국심으로 식민지와 전쟁을 이겨냈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서해 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은 바로 그 애국심의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전우들은 북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오늘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이 강조를 했고, 이게 결국 북한의 도발, 뭐 무모한 도발, 무력 도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 이걸 이렇게 규정해야 앞으로 북한에게 이런 도발이 또 있을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걸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어서겠죠? 그렇죠. 이게 천안함 폭침을 이라고 대통령이 저렇게 공식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천안함 폭침은 이미 우리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국제조사단을 통해서 북한에 의해서 이 어뢰에서 폭침됐다는 사실은 이미 공인된 바 있고, 예, 또 거기에다가 많은 증거들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김어준 씨를 비롯해서 이 천안함 폭침설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 그동안 많이 해왔죠. 그러면 또 민주당도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민주당도 폭침설을 인정하기 이르렀는데, 근데 2020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저 자리에서도 북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았고, 윤청자 여사가 그때 대통령 앞에 나가서 직접 묻는데 불구하고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때린 사람에 대해서, 왜 이 적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서해 공무원 사건 등등이 있지만 뭔가 북한하고 뭔가 해보기 위해서 뭐 그거는 그거대로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 폭침의 주범이란 것은 누구나 명확한 사실인데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그것도 국군 통수권자가. 예. 그러면서 보면 오늘 특히 북한은 이 핵무기를 장착한 이 잠수정을 실험했다는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핵어뢰죠? 그렇습니다. 예. 핵어뢰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발표를 했을까?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자신들이 했던 행위들, 그것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들을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잠시 언급하셨던 그 부분, 문재인 전 대통령은 3년 전 기념식에서 고 민평 기상사의 어머니 윤청재 여사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한평인가 누구 세행인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늘 들어서 한정 풀어주세요. 공시 입장에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찾아도 말인데요, 이게 어느 짓인지 모르겠다고 대한민국에서 하는 짓인지 늙은이 좀 한정 풀어주세요. 대통령께서 이것도 꼭 밝혀주세요. 윤 대통령 오늘 이렇게 수차례 북한의 도발을 몇 번 강조한 반면 명시적으로 문 전 대통령 그러지 않았다.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 해석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분노, 특히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큽니다.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국방부 당시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바가 있었는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명백한 북한의 도발로 보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입장이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북한에 있고 북한의, 예, 도발에서 시작된 일이며, 생존 장병을 비롯한 희생자들의
그런 예우를 마땅히 다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뜻을 같이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느냐, 왜 북한의 소행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간 정략적 해석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정부의 입장 자체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하다고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더 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천안함 생존 장병들께서 인터뷰를 하셨을 때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보수는 이용하고 진보는 외면했다. 예. 전 이것은 정당 가리지 않고 둘 다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안보의 사안 그리고 생존 장병들이 여전히 살아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자꾸만 정치적으로 끌어들이고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는 전임 대통령의 뭐 국방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뭐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좀 외면한 측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뭐 그것을 외면했다라기보다는 예. 생존 장병들이나 유가족분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예. 그 부분은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제가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은 실제로 공식적인 입장과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은폐하고 싶었다면 또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면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의 소행임을 밝힐 이유가 없었겠죠. 알겠습니다. 과거 윤청자 여사의 그 문 전 대통령에게 3년 전에 질문했던 영상까지 오랜만에 봤는데 그 김종혁 의원과 박성민 의원과 함께 이 두 분께 당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오늘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참석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임기 중에 두 번 참석했다. 뭐 메시지를 놓고 좀 저희가 여러 비교와 대조를 해봤다면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가보훈처는 분명히 국회의원 전원에게 오늘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서해 수호날 초청장을 보냈다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에게는 민주당 지도부의 불창은 예상 밖의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예상 밖의 상황입니다. 한 번도 안 왔다는 건 좀 이상하고요. 더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 대통령께서는 좋아도 안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 광주를 방문하게 되면 5.18 기념식에 뭐 대거 내려가서 참석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비대위가 열리면 항상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탑에 헌화를 하고 참배를 합니다. 근데 그게 40여 년 전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행한 어떤 그런 아픈 상처에 대해서 그것을 치유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계속 저희 당을 공격을 해왔는데 불과 10여 년 전에 있었던 우리 생때 같은 젊은이들이 그 북한의 어떤 그 뭐랄까 그 공격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를 표시하고 그들의 안타까움 죽음을 같이 고통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조화 하나 보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야당 의원들도 뭐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북한의 어떤 그 남침이라든가 북한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가를 막아야 된다. 국가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실 거 아닙니까? 좀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몇 분이라도 참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방송 전에 보니까 뭐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을 안 했어요. 안 한 건 확실한데 한 명도 참석 안 한 건 아니고 민주당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참석을 했는데 다만 뭐 지도부가 불참한 것 자체에 대해서 김정욱 의원은 비판하신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 좋아도 안 보냈다. 보냈으면 좋았겠다 생각한다. 근데 왜냐하면 오늘 비슷한 시간에 그 이재명 대표, 이재명 지도부는 울산을 찾았기 때문에요. 민생행보 물론 좋은데 오늘은 여기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박성민 비서관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정정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김병주 의원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직접 참석을 했다라고 예.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울산에서 현장 최고위가 열린 것은 사실이나
그렇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 메시지 자체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도 이번에 모두 발언을 할 때 시작을 이 서해 수호의 날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고요. 수석대변인 명의로 논평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조금 아쉬운 것은 현장 최고위 일정 같은 경우에 불가피하게 조정이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많은 의원들이 참석을 하셔서 같이 자리를 좀 해주셨다면 이 부분이 정략적으로 해석되거나 정파적인 싸움에 이용되지 않고 정말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자리로서의 의미가 좀 더 빛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용사들의 그 희생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호국 영령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예를 들면요, 호국 영령들은 북한에 의해서 북한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앞세우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희생은 뭡니까? 그건 뭐 그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인지. 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폭침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죽었다는 말을 대통령이 입으로 말씀을 못 하십니까? 왜 그렇게 추상적으로 우리 정부는 뭐 국방부가 발표한 대로 뭐 우리 정부의 입장은 같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하셔야 되나요? 왜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가 물어봤을 때 어머니 당연하죠. 북한의 폭침에 의해서 공격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왜 말씀을 못하시는 겁니까?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두리뭉실이로 뭐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야당 지도자들이 할 일을 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 민주당 지도부가 왜 불참했냐 두고 뭐 여러 가지 좀 입실은 비슷한 게 좀 있었는데 여기서 이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요.